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전남을 찾았습니다. 이 후보는 순천과 목포 등을 돌며 공약을 강조하고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방침에 따라 매장 영업시간이 밤 10시까지 연장됩니다. 전문가들은 코로나 확산세가 거세질 수 있지만 고위험군 관리가 제대로 된다면 큰 문제는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조선 경기가 회복 국면에 접어들면서 전남 서남권의 조선업체들도 조금씩 기지개를 켜기 시작했습니다. 선박 수주가 잇따르면서 지역의 고용시장도 활기를 되찾을 전망입니다. 고흥군이 거금도 앞바다에서 펼쳐진 저리도 해전의 역사적 가치를 알리기 위해 관광지 조성에 나섭니다. 당시 격전 현장을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는 곳에 기념관과 역사공원이 생길 예정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 TV 전남 뉴스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전남을 찾았습니다. 순천과 목포, 나주를 차례로 방문하며 지역 발전 공약을 밝히고 지지를 호소했는데요. 전남 발전을 위해 어떤 약속을 했는지 서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공식 선거운동 이후 처음으로 전남을 찾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지지자들의 열띤 환호 속에서 크게 다섯 가지로 압축한 공약을 제시했습니다. 먼저 전남의 신재생 에너지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수와 신안을 중심으로 해상 풍력 발전 단지를 구축하고 영농형 태양광을 이용한 햇빛 연금과 해상 풍력 기반의 바람 연금을 도입해 도민의 소득을 높이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전남권 의대 유치도 약속했습니다. 국립 심뇌혈관센터 설립을 서두르고 메디컬 혁신밸리를 조성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서 첨단 전략산업을 육성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영암 대불산단에는 친환경 중소형 선박 전문 산업단지를 만들고 여수 광양항은 그린 스마트 항만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국가 균형 발전은 이제 핵심 과제가 됐다며 남부 수도권을 만들겠다고 공약했습니다. 균형 발전은 이제 국가의 핵심 과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재명이 약속합니다. 남부에 또 하나의 수도권을 만들어서 싱가포르처럼 국제적인 투자가 이루어지고 이 지역 사람들이 수도권에 이사가지 않아도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나라, 남부 수도권 균형 발전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여러분.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총괄선대위원장도 합동유세에 나섰습니다. 이낙연 위원장은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한 경험과 역량이 있는 정부가 필요하다며 다시 한번 민주당을 선택해 줄 것을 강조했습니다. EIU라고 하는 세계 민주주의를 해마다 평가하는 기관이 있어요. 너나 없이 민주주의가 후퇴했는 뒤 대한민국만 7단계가 또 올라갔고 세계로는 16등, 아시아에서는 1등 민주국가가 바로 대한민국이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민주주의를 계속 진전시키는 일 이재명과 민주당이 하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전남 5대 공약을 담은 공약집에 서명하며 민주당 텃밭인 전남을 공략한 이재명 후보. 공약 이행률 95% 이상의 실적을 보여온 정치 이력을 강조하며 전남 도민의 선택을 호소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경입니다. 하루 2천 명에 육박하는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는 전남에서 4명이 치료를 받던 중 숨졌습니다. 전남에서는 17일 하루 동안 목포 280명, 여수 270명, 나주 242명, 순천 237명 등 모두 1,911명이 추가 확진됐습니다. 확진자 가운데 하루 동안 4명이 숨졌는데 대부분 요양시설에 있던 고위험 환자들로 확인됐습니다. 도내 누적 재택치료자 수는 2만 1천여 명으로 이 가운데 148명이 응급상황이 발생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습니다. 10만 9,831명.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0만 명을 넘어선 가운데 정부가 새로운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했습니다. 19일부터 사적 모임 인원은 6명까지로 유지하되 식당과 카페 등의 영업시간은 밤 10시까지로 1시간 늘렸습니다. 이처럼 확진자는 급증하고 있지만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주려는 조치인데요.
이번 거리두기 조정안은 선거 이후인 다음 달 13일까지 3주 동안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이달 말에서 3월 중순쯤 신규 확진자 수가 정점을 찍을 거란 전문가들의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 이후에 확산세가 꺾이면 거리두기를 대폭 완화하겠다는 게 정부의 입장입니다. 이번 조치에 대한 시민들의 생각은 어떨지 여론은 지금 김진재 기자가 전합니다. 19일부터 식당과 카페 등의 매장 영업시간이 밤 10시까지 연장됩니다. 사적 모임 인원은 기존처럼 6명으로 유지됩니다. 당초 사적 모임 인원이 8명으로 늘어날 거란 관측도 있었지만 정부는 오미크론 확산세를 고려해 영업시간만 1시간 연장했습니다. 인원 제한에 대한 아쉬움은 있지만 거리두기 조치가 조금이나마 완화되면서 자영업자들은 반기는 분위기입니다. 시간상 이렇게 여유 시간이 조금이라도 뒤로 미뤄지면은 영업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니까 불안하고 그렇긴 하지만 어차피 쭉 그렇게 지내온 상황이니까 아마도 그냥 마스크 잘 착용하시고 그러시면 괜찮을 듯 싶은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일단 식사를 하고 오시는 직업 이제 다음에 이제 매장이다 보니까 1시간 늘어난 거에서 적은 조금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접촉자 추적 관리를 위한 안심콜이나 수기명부는 잠정 중단되고 QR코드는 백신 접종 여부 확인용으로만 사용됩니다. 청소년 방역패스 시행일은 기존 계획보다 한 달 연기됐습니다. 정부는 현장 준비 여건을 고려해 청소년 방역패스를 오는 4월 1일부터 적용할 방침입니다. 하지만 방역패스 자체에 대한 찬반 논란은 여전합니다. 백신을 이왕 일이 된 거 그래도 나라에서 맞으라 하니까 꼭 3차까지 맞고 이 빨리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방역패스는 꼭 해야 강제적이라도 좀 했으면 합니다. 아, 불편하죠. 불편하죠. 일일이 확인을 해야 되고 또 나이 드신 분들은 연세 드신 분들은 또 저희들이 일일이 또 이렇게 직접 체크를 해야 되니까요. 또 인원 또 부족한데 요즘 또 전문가는 당장 거리두기 조치가 완화되면 코로나 확산세가 더 거세질 수 있다는 입장. 다만 고위험군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면 확진자 수 증가 자체는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정점의 고비는 더 높아질 위험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고위험군을 충분히 보호하게 되면 젊고 건강하신 또 충분한 예방접종을 마치신 분의 경우에는 감염이 된다 해도 건강적인 피해는 거의 없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 않으시겠고요. 정부는 거리두기 조치 시한 내에라도 추후 상황에 따라 조치 일부를 추가로 완화하거나 강화할 방침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진재입니다. 조선업 경기가 회복 국면에 접어들면서 전남 서남권의 대형 조선소들도 조금씩 기지개를 켜기 시작했습니다. 선박 수주가 잇따르면서 지역의 고용시장도 활기를 되찾을 전망입니다. 보도에 고정민 기자입니다. 전남 서남권 조선기업 가운데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는 현대삼호중공업. 2011년 정점을 찍은 뒤 오랜 부진을 겪었지만 지난해 선박 45척을 수주하는 성과를 냈습니다. 고도의 친환경 선박 건조 기술이 국제해사기구의 환경 규제와 맞물려 세계시장에서 인정받은 겁니다. 새해 들어선 불과 한 달 반 사이에 14척 추가 수주에 성공하면서 지금까지 96척의 물량을 확보했습니다. 금액으로 치면 130억 4천 달러 규모로 2년 6개월치 일감을 모두 채웠습니다. 올해 목표인 46억 달러 가운데 이미 56%를 연초에 달성하면서 업계에선 밝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수주하고 있는 선박들은 100% 이런 친환경 선박들입니다. 그래서 기술적 차별화를 통해서 지속 가능한 차별적 경쟁력을 계속 유지 확보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난해 전남의 주요 조선사들이 최근 10년 만에 최대 규모의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중형급 조선업체인 대한조선도 수주 실적이 1년 전보다 2배 늘어 19척을 기록했습니다. 이처럼 수주 실적은 반갑지만 현장에선 당장 인력을 구하기가 어려운 실정. 업체들이 인력난을 호소하자 전라남도가 맞춤형 인재를 양성해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특수 용접을 비롯해 조선업에 필요한 교육을 무료로 지원하고 훈련 수당과 채용 장려금 혜택을 제공해 인력을 끌어모으겠다는 겁니다.
올해 전남에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조선 인력은 1,200명 정도. 맞춤형 인력을 키워 1,300여 명을 지원하고 미래 조선 산업 분야 전문가도 양성할 계획입니다. 오는 4월엔 일자리 박람회를 열어 청년층과 숙련된 인력 확보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6개 사업을 지원해가지고 3개월간 300만 원 지원하는 훈련 수당으로 지급하고 있고요. 그 교육만 받고 뭐 취업을 안 할 수도 있으니까 뭐 취업하시는 분에 한해서 60만 원 정도 지원하는 게 있고요. 4월 달에 일자리 박람회 개최해요. 그때도 조선업에 대한 홍보도 같이 하고. 스마트와 친환경을 앞세운 고도의 기술로 세계 선박 시장을 공략하고 있는 조선 산업. 기나긴 불황을 뚫고 점차 회복기에 접어들면서 움츠렸던 지역의 고용시장에도 훈풍이 불 것으로 보입니다. 헬로TV 뉴스 고정민입니다. 네, 혹시 섬 가운데 저리도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저리도는 고흥군 금산면 거금도의 조선시대 지명인데요. 저리도 앞바다는 이순신 장군이 임진왜란 당시 왜군을 물리친 곳이기도 합니다. 고흥군이 저리도 해전의 역사적 가치를 널리 알리기 위해 관광지 조성에 나섰는데요. 김신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597년 이순신 장군이 배 13척으로 일본 배 133척을 물리친 세계 4대 해전 명량해전이 일어난 울돌목. 역사적 가치에 걸맞게 이곳 주변은 지역 대표 관광지로도 손꼽힙니다. 명량해전 다음 해인 1598년 7월, 고흥 거금도 부근 앞바다에서는 저리도 해전이 벌어졌습니다. 저리도 해전은 이순신 장군이 이끈 조선수군이 적선 100여 척 가운데 50여 척을 격파한 해전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명나라 수군과 함께한 최초의 연합전이기도 하지만 그동안 많이 부각되지 못했습니다. 많은 연구자들이 난중일기와 임진장초, 이순신의 직접 기록이죠. 이 기록에 이 해전이 기록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 해전을 놓쳤다는 거예요. 다행히 이날의 정가가 이순신이 보고를 하였고 조정에서는 이를 선조실록에 기록을 남겨두어서. 이런 가운데 고흥군이 저리도 해전의 역사적 가치를 재조명하기 위해 나섰습니다. 제 뒤로 보이는 곳이 저리도 해전이 일어났던 바다입니다. 제가 서 있는 거금휴게소에서는 당시 격전이 벌어졌던 현장을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곳에 그 역사를 기억하기 위한 기념관과 공원이 조성됩니다. 거금휴게소 2층은 기념관으로 꾸며져 저리도 해전 기록 감상과 영상 체험이 가능합니다. 또 건물 밖에는 파도 물결 잔디 광장과 전망대, 생태 탐방로 등이 들어섭니다. 판옥선과 파도를 모티브로 하여 관광객에게 휴식과 힐링을 줄 수 있도록 역사관 및 생태공원 등이 조성되고 잃어버린 난중일기 스토리보드, 판옥선 및 데크 전망대 등이 설치되고 고흥군은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내년 말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잊혀져가는 저리도 해전을 재조명하고 관광 명소로 만드는 사업이 어떻게 구현될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헬로TV 뉴스 김신혜입니다. 경찰이 여천 NCC 폭발 사고와 관련해 공장 현장 관계자 2명을 추가로 입건했습니다. 전남경찰청은 사고 당시 기밀 시험에 참여한 현장안전관리 책임자와 협력업체 현장 간부 2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추가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열 교환기 일부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게 정밀감정 의뢰했으며 압수물 분석을 통해 관련자들을 추가로 조사할 방침입니다. 지난 본회의에서 전액삭감됐던 여수경도 해양관광단지 진입도로 개설 예산이 원포인트 임시회에서 제외됐습니다. 여수시의회는 오는 22일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어 전체 부결 처리됐던 2회 추가 경정 예산안을 하루 안에 심사할 예정입니다. 여수시의회는 경도해양관광단지 진입도로 개설 예산을 포함해 본청사 별관 증축 관련 예산도 이번 회기 심의에서 제외된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저희 헬로TV 뉴스 다시 보고 싶으신 분들은 이 화면 아래 QR코드 보이시죠? 스마트폰 카메라를 켜서 가져다 대보시면 헬로TV 뉴스 유튜브 채널로 연결됩니다. 네, QR코드 스캔하는 앱을 이용하셔도 되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